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왕린 작가님의 작은 이야기, 그녀의 알리바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린 작가님은 전북 정읍 출신이며 2010년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제36회 현대수필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그녀의 알리바이는 2017년 에세이 문학에서 출간한 수필집으로 자기 안에 갇혀있던 여자가 세상을 마주해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추억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며 그녀의 추억 속 행복을 소환하여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오래된 사랑과 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편을 선정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알리바이. 지연이 왕린. 빈집. 무심히 일상을 흘려보내다가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다가도 괜찮아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쉬 헤어나오지 못했다. 바람이라도 쐬고 오면 나아지려나 싶어 시댁,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시골 빈집에 다녀오기로 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자 마음이 앞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팟기에 내 울음이 달라붙어내는 소리 같았다. 산자락 끝에 나지막이 자리 잡은 마을. 방앗간을 끼고 돌아 올라가다 허리 굵은 앵두나무가 서 있는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주먹만한 자물통이 대문을 지키고 있었다. 가져갈 것도 없지만 누군가 들어와 들쑤셔 놓고 간 것이 끓임직해서 얼마 전에 새로 사서 채워놓았다. 마음만 먹으면 인적 드문 시골 빈집 담 넘기는 식은 죽 먹기일 텐데 큼직한 방패막이를 걸어놓고 위안을 받는 게 사람 마음인가 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페인트 칠하려고 준비해간 도구들을 꺼냈다. 빈집에 다녀올 구실을 생각하다 날삭은 대문에 걸린 주석 자물통이 개발의 편작골 같아 대문이나 칠하고 와야지 했다. 대문은 오랜 시간 닫힌 채로 버티는 것도 힘이 붙였을까. 틀어진 몸통에서 짐 빠진 소리를 내고 여기저기 부식되고 때가 절어 있었다. 내 마음의 때를 벗겨내듯 사포로 밀고 걸레질을 했다. 고른 색을 내기 위해 힘 조절에 붓질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쉽지 않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절구공이처럼 몸을 수십 차례 움직였을까. 공들인 만큼 반반해진 걸 보니 내 기분까지 나아졌다. 초록색을 택하길 잘했다. 그 뭐 뒤티하던 대문이 개수를 앞질러 초록 옷을 입자 생기가 돌았다. 페인트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돌아보려고 집을 나섰다. 밭둑을 따라 내려가다 좁다란 사래길로 들어섰다. 그늘진 곳은 성긴 서리발이 그대로인데 해가 닿은 쪽은 해토머리 진창길이 되어 질퍽거렸다. 큰 길 어귀에 겨울을 견뎌낸 미루나무는 마르고 강직한 성직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스라의 높은 곳에 까치집 한 채 그 많은 나뭇가지를 물어나르느라 얼마나 많은 날개짓을 했을까.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새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 한참을 올려다보았다. 논두길을 애돌아오는 길. 빈논의 벼변 그루터기 점점이 바뀌어있고 군데군데 생긴 무릉덩이 속에 들어앉은 하늘에는
젖지 않은 구름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나도 가만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초록대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뒤곁 장독대 옆에는 우전 사이보다 작은 순들이 쏟아 있었다. 무슨 싹인지 몰라 우물뜯어 코에 대보고서야 부초인 것을 알았다. 아직은 옷깃을 여며야 할 정도로 바람끝이 차가울 때인데 그 여린 몸으로 어찌 견디려고 벌써 나왔는지 굽어보는 이 없어도 때가 되었다고 어김없이 저를 알리는 파란 싹이 기특했다. 그제야 빙 둘러서 있는 나무들을 유심히 살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지마다 붉은 빛을 안고 술렁인다고 할까? 푸른 물이 돌아 출렁인다고 할까? 한 나무만 놓고 보면 그저 바짝 마른 가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한 대 어우러진 모습은 새 생명을 품고 있어 발그레해진 봄의 태동이었다. 비 한 줄금 내리고 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삐죽삐죽 봄물 터지듯 싹을 틔우겠지. 주인이 살지 않아 늘 황량한 집, 제대로 손보지 않아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란. 그런데도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아직 훈기도 없는 땅을 비집고 일어서고 오롯하게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들이 경이로웠다. 대자연의 섭리에 잠시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왜 나는 이제껏 기껍게 누려왔던 시간 속에 갇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힘들어만 했을까? 삶이 인생사가 어떠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 혼돈의 날이 그리 많은지, 푸르고 윤기나던 시절이 지났다고 내게 남은 것이 허망함 뿐이겠는가? 뒤곁을 돌아보다가 앞마당으로 나왔다. 겨울을 막 벗어나긴 했지만 봄빛이라기엔 아직 이른 2월의 설핏한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빈집의 진짜 주인은 바람과 햇살 나무들인지도 모르겠다. 마루 한 귀퉁이 빌리듯 슬그머니 몸을 뒤밀고 앉았다. 속도를 내서 차를 몰고 대문의 초록물 빈틈없이 채워 넣느라 고단했는지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여린 햇살이라서 더 은근하고 살가웠을까. 그대로 까무룩 홍곤한 낮잠에 빠져들 것만 같았다. 초록대문 넘어 노랑나비 한 마리 가물거리던 것이 꿈속이었을까.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세상은 우물 속처럼 고요하고 처마끝 그림자가 토방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놓았다. 빈집이 비로소 숨을 쉬는 듯 했다. 달개비꽃 광희를 보았다. 짧게 올려친 머리를 보니 제대 무렵인 것 같다. 훤한 이마와 짙은 눈썹, 서글서글한 눈매, 그 사진이 어떻게 앨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내 푸르던 날의 기억 속에서 웃고 있다. 광희는 나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초등학교 때 장사를 하던 고모는 여름 방학만 하면 그 애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가셨다. 할머니가 계시고 또래가 있는 곳에 맡기는 게 마음이 놓이셨나 보다. 광희는 나보다 한 살이 적은데 키는 한 뼘이나 더 컸다. 희고 잘생긴 얼굴 때문이었을까.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은근히 그 애를 기다리는 아이도 있었다. 광희는 남자아이 치고 꽃에 관심이 많았다. 들에 나가면 지천인 그 흔한 들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괭이밥, 맷꽃, 쑥부쟁이도 그 아이가 알려준 후 내게 보이기 시작했다. 광희는 달개비꽃을 유달리 좋아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부터 나도 그 꽃이 좋아졌다. 나는 그 애를 앞세우고 온갖 꽃을 헤매고 다니느라 여름 내 땀띠를 달고 살았다. 그 애가 오면 여름 긴긴 해도 짧기만 했다. 우리 집 울 안에는 꽤 넓은 텃밭이 있었다. 밭 가장자리에는 단수수가 호위병처럼 늘어서 있었다. 무더위가 막바지 숨을 몰아쉴 즈음이면 단수수 때 이삭도 젓갈색으로 연그러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그것을 베어다 토막을 내주셨다. 알차게 여문 것은 껍질을 벗길 때 쫙 하고 명쾌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아싹 베어 물고 속살을 씹으면 입안 가득 단물이 고였다. 단수수는 같은 줄기에서 잘라낸 것이라도 가운데 부분이 특히 달았다. 그것을 잘 아는 할머니는 물고 뽑은 듯한 미끈한 놈을 광희한테 먼저 건네셨다. 맛있는 것은 언제나 첫 손녀의 내 차지였는데 그 아이가 오면 달라졌다. 나는 광희랑 손발이 맞아 잘 놀다가도 그럴 때면 앵돌아지곤 했다. 심통이 나서 씩씩거린다는 것을 알고 광희는 제 몫을 껍질까지 벗겨 할머니 몰래 내게 넘겼다. 그럼 그렇지. 우리 거잖아. 나는 당연한 듯 날름 받으며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를 눈꼴 사나워하기는커녕 내가 베어무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 먹을 것을 벗기는 광희를 볼 때면 쟤는 배알도 없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단수수 가락을 들고 감나무 밑 대나무 평상으로 갔다. 땡볕을 삼켜버린 그늘 밑에서 단물을 야금거리노라면 마치 딴 세상에 든 것 같았다. 떼쓰는 아이의 울음 같은 매미 소리조차 시원하게 들렸다. 수수떼 찌꺼기를 뱉어놓은 곳에는 개미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다. 우리는 함정을 만들어 개미들을 유인하고 여왕 개미가 사는 소굴을 찾겠다고 평상 밑으로 들어가 땅을 헤집어 놓기도 했다. 또 단단하고 미끌미끌한 껍질을 격자로 엮어 돗자리를 만들거나 껍질을 구부려 안경이나 동물 모양을 만들며 놀았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고 그 아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단수수는 한갓 꺽다리 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우리는 서울로 이사했다. 자연히 광희를 만날 수 없었다. 간간이 어른들을 통해 소식을 들을 뿐이었다. 광희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몇 년이 흐른 후였다. 밖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집 담벼락에 붙어 안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었다. 세월은 흘렀어도 바로 알아보았다. 광희였다. 키가 훌쩍 커버린 그 애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키가 멈춰버린 듯한 나를 보고 머쓱하게 웃었다. 재수하려고 서울에 왔다고 했다. 자취방 구할 여건이 아니었는지 광희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거처할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겨우 다락방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일요일 부추전을 만들며 광희를 불렀다. 광희는 얼굴만 삐죽이 내밀고 식은떡 떼어먹듯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올려다 주라는 엄마 성화에 전 몇 장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광희는 엎드려서 책을 보다가 불이 나게 몸을 일으켰다. 구석에 쌓인 잡다한 세간들만큼이나 옹색하고 구중중해 보였다.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먹고 싶지 않다는데 왜 올라왔느냐고 고추먹은 소리를 했다. 서슬에 눌린 나는 전을 먹어보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바로 내려오지도 못한 채 무릎숨하게 앉아 있었다. 녹이 찬 다락은 빗물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노는 소린지 싸우는 소린지 아래에서 떠들어대는 동생들 목소리가 빗발에 징이라도 박혀있는 듯 거칠고 사나워진 빗소리와 섞여 난장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문득 집안 가득 퍼진 기름 냄새까지 역겹게 느껴졌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외출했다가 돌아와 대문을 두드리는데 광희가 나왔다. 식구들은 이모네로 저녁 먹으러 갔다고 했다. 광희한테는 이모, 나한테는 고모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같이 가지 그랬냐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광희가 말허리를 잘랐다. 그냥 저녁은 먹었느냐는 내 물음에도 응이나 아직이라는 말 대신 또 그냥이라고 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가스레인지 위에 데울 찌개부터 올렸다. 반찬을 주섬주섬 챙겨놓고 밥을 눌러담아 막 돌아선 순간에 광희와 눈이 마주쳤다. 눈으로만 말하는 초식 동물, 속눈썹이 젖은 낙타 눈빛이 거기 있었다. 이상했다. 그 눈빛을 보았을 뿐인데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밥그릇을 내려놓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상 앞에 앉아있던 광희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인가를 호루라기 불듯 휙 내뱉더니 거실 유리문을 사납게 밀치고 뛰쳐나갔다. 나는 된통 얻어맞고서도 왜 맞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나가 버렸다. 찌개가 냄비 바닥에 졸아붙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애가 뱉어낸 도망말을 꽤 맞추려 애를 썼지만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그날 밤 식구들이 돌아오고 한참이 지나도 광희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 애가 두드리는 대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일찌감치 자리에 누워버렸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곤 해도 귀는 대문께 걸어놓았을 것이다. 결국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에서 깼을 때는 오밤중이었다. 광희가 들어왔나 걱정이 되었다. 현관에 광희 신발이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그 후 난 집에 있을 때도 되도록 광희 눈에 띄지 않으려 애를 썼다. 음악을 듣다가도 덩치는 산만한 애가 깝깝한 곳에 구부리고 앉아 책과 씨름하고 있는데 싶으면 소리를 줄였다. 어쩌다 동생들이 떠들기라도 하면 조용히 못하느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괜스레 울적하고 답답해서 없던 일도 만들어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다. 광희는 군색한 다락방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지 다행히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나 정작 학비가 없어 장학금을 준다는 지방대학을 택해서 내려가야만 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광희가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에 다니러 왔을 때다. 종로 뒷골목 어느 흐름한 술집에 마주 앉았다. 광희는 앉자마자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면서 쉬 말문을 열지 못했다. 어깨를 실그러뜨린 채 연거푸 술잔을 비워댔다. 그러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나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내 눈길을 떨쳐내기라도 하듯 광희가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누나? 광희한테서 처음 듣는 호칭이었다. 확인 도장이라도 박아놓겠다는 듯 자기 잔에 술을 재우며 그 술을 단숨에 털어넣으며 내 잔에 술을 따라주면서도 누나 누나 누나라고 했다. 누나라는 말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나와 어울리지 않은 옷을 걸친 것처럼 어색했다. 그의 발음이 엉킨 것을 느낀 순간 알딸딸하게 올랐던 나의 쥐기도 사라졌다. 언제 그렇게 쟁여두었던가 싶은 내 안의 무엇이 힘없이 빠져나가 잡다한 싸구려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무엄미한 잡담과 그들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에 섞여 좁은 술집 뽀얀 공기 속을 떠도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알 수 없는 그것을 내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식어버린 찌개를 뒤적거리며 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또 하나의 내가 혹이 있는 척하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가끔 전화 통화를 했다. 광희는 더는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릴 때 놀던 이야기 끝에 풀숲에 피어있는 달개비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고작 달개비야? 내가 아니고? 농을 던졌을 뿐인데 광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전화 연결음은 살아있는데 신경 하나가 뚝 끊긴 듯 서로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우스갯소리로 말문을 열자 그답지 않게 허풍스레 웃어댔다. 그 후에도 우리는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적이 없었을까? 만난 기억은 없다. 어쩌다 통화를 해도 서로 말을 아껴 침묵이 길어졌고 어릴 적 같이 놀던 이야기가 나와도 서로 여럽게 웃다가 끊곤 했다. 어느 해였던가 내게 전화를 한 광희는 다짜고짜 별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서울에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야 서울의 공기가 탁하고 네온사인도 많고.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더듬더듬 조각말을 주어댔다. 수화기 속에서 쿡 웃는 소리가 들렸다. 광희는 조금 뜸을 들이더니 줄포탄을 발사했다. 서울의 별들이 자기 동네 숲에 내려와 밤마다 놀고 간다나 아침이면 미쳐 하늘로 오르지 못한 별들이 가슴에 파란 멍이 들어 달개비꽃으로 피어난다나 서울의 달개비꽃도 눈물을 매달고 있을 테니 잘 들여다보라나. 낮게 쏴대는 연발이었지만 어찌 그리 내 안에 콕콕 박히던지 차마 웃지 못하고 어물쩍 너희 동네 달개비꽃에 서울 남부도 전해주라는 싱거운 말을 했던가 어쨌든가. 시간이 흘러 우리가 함께했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춰내도 가물가물하고 시시할 만큼 다른 일에 관심 두는 나이가 되었다. 어느 날 광희가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들 다 하는 것인데도 나는 그 애가 결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듯 만일을 제치고 이리에 내려갔다. 광희는 찔레꽃 같은 신부 옆에 아람 큰 나무가 되어 서 있었다. 나를 보자 잘못하다 들킨 사람처럼 겸연쩍고 부끄러워했다. 그날의 광희는 어떤 배우보다 멋져 보였다. 광희는 결혼을 하고도 여름 휴가철이 되면 들뜬 목소리로 내게 전화하곤 했다. 서로가 약간씩 느물대고 빈정대면서 객석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나는 광희가 그렇게 변한 게 재미있고 안심이 되면서도 가슴 한편을 훑고 지나가는 냉기를 감지해야 했다. 단수수 철이 지나자 물기가 다 빠져버린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렸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달개비꽃 유래를 그럴싸하게 지어내기도 했다. 나는 반숙이 좋지 못한 광희가 늑살스러운 척하는 이유를 잘 알면서도 무덤덤하게 말을 받아치곤 했다. 단수수를 먹으러 달개비꽃을 보러 금방이라도 내려갈 것처럼 약속해놓고
나는 한 번도 가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몇 년이 더 지났을까? 매미 울음소리 사질러지고 갓나꽃잎 붉게 타들어가던 여름날이었다.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수박을 팔고 있는 트럭을 만났다. 수박상수 아저씨한테 잘 익은 그로 골라달라고 했다. 아저씨는 잘 생긴 놈을 골라 통통 두드리는가 싶더니 이내 칼을 찔러 넣었다. 아니 살짝 된 것 같았는데 수박은 기다렸다는 듯이 쩍 갈라졌다. 그것도 속살이 훤히 드러날 만큼 초록도미 속 선홍이 무척 생급스러웠다. 섬뜩하게도 느껴졌다. 그새 망을 챙겨들고 그것 보라고 기차게 잘 익지 않았느냐는 아저씨의 말도 달갑지 않았다. 얼떨결에 수박을 받아들었지만 집으로 오르는 언덕이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졌다. 현관을 막 들어서는데 방 안에서 전화가 울고 있었다. 놓치면 안 될 일이라도 있는 듯 신발을 벗어던지며 수박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수박은 보기 좋게 쪼개서 버렸다. 광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갈이었다. 내 심장에서 덜컥 쉬어터 내려지는 소리가 들렸다. 단수수가 여물어 간다는 달개비꽃이 지천이라는 광희 목소리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 묻혀버린 것이다. 아직도 여름밤이면 별들이 숲으로 내려오는 것일까? 광희가 말한 대로 미처 오르지 못한 별들이 달개비꽃으로 피어나는 것일까?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 달개비꽃이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달개비꽃은 남빛 끝동에 밤새 사긴 눈물을 매달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나 부를까 한참을 서성거렸다. 경자 언니. 어릴 적에 살던 집 우란에는 위뜸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렀다. 개울가 옆에는 작은 정자도 있었다. 동네 입구에 있는 정자가 남자들의 쉼터라면 우리 집 정자와 개울가는 여자들의 수다방이었다. 낮에는 푸성귀가 든 소쿠리나 빨래 보따리를, 저녁에는 목욕 바구니에 이야기 주머니를 담아 그곳으로 왔다. 밤낮으로 사람이 끊이지 않아 대문 빗장이 걸릴 새가 없었다. 무더운 여름 저녁 어슬름이 내리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가 되면 아버지는 정자 옆에 목에불을 피웠다. 나는 연기라면 질색하면서도 그곳에는 남고 싶어 했다. 언니들의 이야기를 엿듣는 것도 좋았지만 엄마 말대로 세상 얌전쟁이들이 어둠 속 개울가에만 오면 딴판으로 변하는 게 재미있었다. 엄마는 정자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듯 일거리를 챙겨왔는데 경자 언니는 그 일을 도우러 오곤 했다. 그날도 언니는 고구마 순이 담긴 소쿠리부터 차고 앉았다. 뱃살 다 드러내고 부채질을 하고 있던 순덕 엄마가 벌떡 일어나 언니를 잡아 끌었다. 급할 거 하나 없으니 개울에서 땀 좀 식히고 하라며 언니는 버티고 앉아 손을 빼냈다. 그러는 경사 언니를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라보던 순덕 엄마는 맥없는 나를 끌고 개울로 갔다. 개울가에 있던 여자들은 우리가 앉을 자리를 터주며 경사가 그러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공연히 그러지 말라고 했다. 순덕 엄마가 목소리를 죽이며 말했다. 이쁘니까 그러지. 핑계참에 속살 한번 볼까 했더만. 속살은 뭔, 목소리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참말 그러네. 목소리 들어본 지가 언제요? 쪼까날 때 얼마나 양그렸어? 저승의 지 할매는 여티 저러는 거 알랑가 몰라. 금메 말이요? 자아가 뭔 죄라고.
그려 대를 끄는 혼년이라고 무지하게도 몰아붙였지. 지동상 귀신에 쉬어 그런다는 말도 있더만. 아이고, 다 살 먹도록 키운 3대 독자가 우물가에서 놀다 죽었으니 그 양반인들 어죽했겠어? 지난 야근은 그만들 하고 내 등이나 짠 밀소. 무슨 말이 또 나오려나 했는데 미옥 엄마가 방패를 치는 바람에 화살은 딴 데로 갔다. 요즘 전주댁 얼굴이 날로날로 피든디 뭔 좋은 일 있디야? 어메, 무담시 왜 그래요? 인혁이야말로 깨소금 없이도 산담서 그 약이 짬 해보소. 여자들은 찰바닥 찰바닥 물소리를 내며 한참을 떠들고 웃다가 누군가 찬밥 한 종발 물 말아먹고 왔더니 허기가 진다는 말에 서둘러 물 밖으로 나갔다. 개울을 벗어난 여인네들이 정자로 올라가 찐 감사를 앞에 놓고 앉자 한쪽에서 도랑거리던 처녀들이 물가로 내려갔다. 그들은 대야에 숨겨온 계짐을 빨면서 내 눈치를 보며 물소리를 죽였고 숨 넘어갈 듯 깔깔거릴 때와 다르게 내숭을 떨었다. 어둠 속을 흐르는 개울물만 솔밭치듯 졸졸거리며 흘러갔다. 일을 끝낸 경자 언니는 냇가를 내려다보며 한없이 앉아있을 것 같더니만 언제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경자 언니는 우리 뒷집에 살았다. 뒷마루에 서면 바로 보이는 파란 대문집이 언니네 집이었다. 식구가 많고 드나드는 사람 많아 늘 번잡한 우리 집과 달리 언제 가도 깨끗하고 조용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언제나 음악 소리가 들리고 열어둔 문 사이로 제비꽃 자수가 놓인 옥양목 커튼이 보이고 동네에서 가장 잘 가꿔진 꽃밭이 있었다. 언니네 부모님은 읍내 병원에 일해 주러 다니느라 새벽같이 나가 해가 져야 돌아온다고 했다. 내외가 농사는 안 짓고 읍내로 일 다니더니 도시물이 단단히 들었다고 흉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그런 언니네가 좋았다. 경자 언니는 동네 또래들과 분위기부터 달랐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여자였다. 언니의 방에는 시멘트 포대를 바른 사과 괴짝이 있었는데 거기엔 삼촌이 보내준다는 책이 쌓여 있었다. 강의록으로 공부해서 고졸 자격을 땄지만 제 삼촌 덕에 누구보다 나은 실력을 갖췄다는 말들을 했다. 도대체 말을 안 해 답답하긴 해도 심성은 그만이라며 며느리로 점 찍은 사람도 있었다. 연정을 품은 총각도 한둘이 아니었다. 고사태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경자가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다. 5학년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이러다 가을도 금방이겠다 싶기에 바람 선선하던 날 마을의 잠자리들이 모두 우리 집 우물가로 모여든 것처럼 때를 지어 날고 있었다. 어깨동무도 아니고 발목 걸기도 아닌 이상한 모양으로 짝을 진 놈들이 채 한 번 휘두르면 무더기로 잡힐 것 같이 눈앞에서 뱅뱅거렸다. 우물 가장자리에 앉은 한 쌍이 내 눈에 꽂혔다. 고추 삼자리는 배 끝을 오므려 된장 삼자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머리채를 잡힌 된장 삼자리는 몸을 동그랗게 구부려 고추 삼자리의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뵈는 게 없는지 꼼짝 않고 붙어 있었다. 그놈들을 향해 채를 날렸다. 안 돼! 벼락 같은 소리에 나는 그만 우물가에 주저앉고 말았다. 잠자리를 낚아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번도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경자 언니라는 것을 알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으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언니는 자기 입을 틀어막고 겁먹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를 일으켜 안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렸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은 뱉어내지 못하고 여차하면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잠자리 사건 이후 언니와 나와 단둘이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말을 시켰다. 더듬거나 어눌하지도 않았다. 책을 읽어줄 때는 시냇가 물 흐르는 소리처럼 맑고 또랑또랑했다. 언니가 내게 말을 트고부터 나는 증불나게 언니네 집을 드나들었다. 언니도 그러길 원했고 나도 언니가 더 좋아졌다.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동생을 따돌리고 언니네로 갔다.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반기더니 내 또래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들려주겠다며 늘 끼고 살던 노트를 펴서 읽기 시작했다. 윤초 씨의 소녀가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갈밭 사이로 걸어가고 물 불어난 개울을 건너기 위해 소년의 등에 업혀 목을 끌어안고 글 내용보다 읽고 있는 언니 모습이 더 애절해 보였다. 언니는 자신이 죽거든 입던 옷 그대로 묻어달라는 소녀의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어렴풋하고 아스라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웃었던가 말았던가. 언니는 깨알같이 적힌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런 글을 읽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언니 자신한테 하는 다짐으로 들렸다. 노트를 덮은 언니는 카스트 라디오를 켜며 이제 커피 타임 할까 하고 말했다. 커피 타임이라는 말이 그렇게 세련되게 들릴 수가 없었다. 애들이 많이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며 설탕과 시커먼 가루를 소금 넣은 것 같은데 달콤 쌉싸래한 맛이 나를 사로잡았다. 언니 흉내를 내어 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마시온 사람처럼 아껴가며 조금씩 삼켰다. 라디오에서 잔잔히 흘러나오다 어느 순간 치달아오른 피아노 소리 때문이었을까. 언니가 움직일 때마다 솔솔 풍기는 은은한 향기 때문이었을까. 커피를 홀짝거리며 앉아있을 뿐인데 들을 때는 알쏭달쏭하던 내용을 가끔 생각에 잠겨있곤 하던 언니의 마음을 어쩐지 알 것만 같았다. 커피를 마시도 취하는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동동 떠있었다. 그 느낌이 싫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다. 나도 어서 언니만큼 자라 브레이지어도 하고 향그러운 내음도 풍기고 싶었다. 윤초 씨의 손녀처럼 오란 냇가 징검도를 팔짝팔짝 건너 막 들에들었었는데 오물가에서 막내 동생을 허리에 매달고 채소를 씻고 있던 엄마가 소리쳤다. 하루 좀 들어가 어딜 싸댕기다 인제와 애 좀 보란 말을 콧등으로 들은겨. 경사 언니네 간다고 했잖아. 근게 무엇 땜시 거기는 갔었냐고. 숙제도 하고 오늘은 언니가 쓴 것도 읽어줬단께.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다. 경자 개아가 말을 안 한 지가 언젠디 뭘 워치게 읽어줘. 엄마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며 쥐어박는 신용까지 했다. 이튿날 아버지는 경자가 정말로 뭘 읽어주더냐고 내게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글을 읽어주었다는 말은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던 언니의 말이 떠올랐다.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는 듯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버지를 피해 방을 나와버렸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언니가 읽어준 글이 황순원의 소나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낀 것을 언니가 지어낸 것인 양 읽어주었다는 것에 놀랐지만 말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언니의 비밀을 나눠 가진 것 같아 기분 나쁘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읽고 난 신문을 언니한테 갖다 주곤 했다. 언니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신문을 읽고 간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시킨 일이었다. 그날도 신문을 들고 언니네로 갔다. 언니는 내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고개를 숙여리고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살금살금 걸어가 언니 앞에 오뚝 섰다. 그것이 그렇게나 놀랄 일이었을까? 언니는 손에 쥔 것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마가 시원한 한 남자가 내 발등 위에서 웃고 있었다. 그것을 주려 하자 나를 거칠게 밀어내고 천천히 움직여 사진을 주워 들었다. 나는 마루 끝에 슬그머니 신문을 넣고 그 집을 나오고 말았다. 어느 장날 울 뒤 턴눈 두렁에 앉아 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개울가에 있던 경자 언니가 집으로 가다 말고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머리를 감았는지 긴 머리가 닿은 옷옷이 축축한 채였다. 지난 해의 하늘은 붉게 타고 언니 얼굴도 볼그레해 보였다. 언니는 머리 물기를 대충 털어내더니 빗질을 하기 시작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빛이 지나갈 때마다 작은 물방울이 내보를 스쳤다. 연신 빗질을 하고는 있었지만 물이 튀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좀새 말도 없었다. 유난히 짙은 먼산 그림자 속에 눈을 받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하늘 끈으름하고 구름 낮게 내리앉아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은 해그름. 비단속하러 겨울가로 가는 엄마를 따라갔다. 정자는 동네 소물애기들한테 속이 다 털려버리고 간신히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허전함을 달래주듯 새들이 우러댔다. 시냇가 끝으로 희부연 빛이 풀려 자우룩하고 대나무 밭에서는 촘촘히 선 대나무들이 서로의 몸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풍경 속에 날씨만큼이나 신사한해 보이는 한 여자가 빨랫돌 위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경자 언니였다. 언니는 우리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윤기 자르려 하던 긴 머리는 아무렇게나 잘려 부스스하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다. 엄마가 기척을 하자 그제야 기겁을 하고 불이 나게 머리수건을 둘렀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가 언니를 가만히 보듬어 안았다. 언니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울음이 새어나왔다. 울음이라기보다는 저 밑바닥에 한껏 억눌려 있다가 오장을 긁고 목구멍을 빠져나온 신음 같기도 하고 괴성 같기도 한 소리였다. 가슴은 방망이질을 해대는데 문득 내 발등에서 웃고 있던 남자 얼굴이 생각났다. 언니를 찾아갔다가 몇 번이나 허탕을 치고 온 일도 떠올랐다. 아무리 무섭고 절박해도 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만 먹먹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마당 쪽을 향해 걸어가는데 눈치 없는 매미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만 귓전을 파고 들었다. 채소밭을 지나 뒤돌아보자 서쪽 하늘의 먹장구름이 금세라도 나를 덮칠 것만 같았다. 경자 언니는 오랫동안 펜팔하던 남자와 만나고 다니다 들켜 머리카락이 잘리고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얼마 후 언니가 집을 나갔다는 말이 들렸다. 벌렁거리는 가슴이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읍내 시장통에서 경자 언니와 다리 서는 남자가 같이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 마른 솔가지에 불 올마 붙듯 온 마을에 퍼졌다. 언니가 사라진 후 나는 말을 잃었다. 언니의 울음소리와 뭉텅뭉텅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떠오르면
서글프고 혼란스러웠다. 뒷마루에 서서 언니네 집을 넘겨다 보는 일이 잦아졌다. 땅거미가 밀려오면 정자에 가서 혹시 언니가 나타나지 않나 기다리기도 했다. 동동거리던 피아노 선율이 들릴 것 같아 경자 언니네 집을 일부러 지나다니며 귀를 세웠다. 파란 대문 굳게 닫힌 절간 같은 집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여간 쓸쓸하지 않았다.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것도 시시했었다. 어둠이 내린 냇가에서 여자들의 시시덕거리는 소리도 궁금하지 않았다. 요즘 하는 짓이 꼭 정신나간 년 같다는 엄마 말에 명치 끝을 묵직하게 긋고 지나가는 통증이 느껴졌다. 경자 언니를 대신해줄 그 무엇도 찾지 못한 채 바짝 말라가는 몸에서 가슴 몽우리가 아프게 잡혔다. 언니가 사라진 이듬해 서울로 이사한 우리는 언니에 대한 어떤 소문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해 생긴 오해로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럴수록 빗장을 더 단단하게 걸고 내 안에 갇혀 지냈다. 그러면서도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풀어져 잠재된 아픔까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경자 언니가 그랬듯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내각은 빗장을 여는 방법까지 터득해 갔다. 나는 그 시절의 언니처럼 음악을 좋아한다. 잠에 방해될 정도로 커피를 즐겨 마신다.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꿈도 꾼다. 언니를 못 본 지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변했을 지금 나는 경자 언니를 글 속에서 만난다.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나 누군가의 수필집을 받을 때면 책날개 사진을 유심히 살핀다. 비록 언니의 얼굴은 아닐지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글을 쓴 그들 모두가 나한테는 경자 언니다. 그 여자. 아침부터 그 여자한테 한방 먹었습니다. 기분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뿐이지요. 사는 게 적적하여 잔소리라도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뭘. 글쎄 출근 준비하느라 머리를 감는데 그 여자가 다짜고짜 욕실 문을 열고 샴푸를 잘 헹구라고 합디다. 이거 원 반백년 넘게 머리를 감아왔는데 새삼 어린애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하긴 제 뒤통수에 뭔가 진을 쳤다고 합디다. 저도 모르게 뒷머리에 자꾸 손이 가서 좀 봐달라고 했더니 머리니가 석회라도 쓸어놓은 양 호들갑이더군요. 샴푸를 잘 헹궈내지 않았으라는 둥 가렵다고 마구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둥 그러지 않아도 머리 숱이 줄어들어 신경 쓰이는데 그러다 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겁을 줄 건 또 뭡니까? 기온이 떨어졌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며 뭘 입을까 주춤거릴 때였어요. 다른 때 같으면 설거지를 하고 있을 사람이 옷 참견을 하러 들어오대요. 두툼한 코트를 입으라고 합디다.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시키면 더 하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순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결에 잠깐 기온 떨어진 걸 가지고 뭘 그러냐며 어제 입던 옷을 그대로 걸쳤지요. 그 여자가 눈을 찌뜨며 당신은 춥지 않아도 남들 눈에 추워 보여서 안 된다고 합디다. 말이나 됩니까? 남들 눈에 추워 보이니까 두껍게 입으라는 게. 마음이 상해서 그냥 나섰는데 못 이기는 척할 걸 그랬나 보아요. 되게 춥네요. 제가 이렇게 떨리니 얼마나 추워 보이겠어요. 그래요. 제가 좀 말라서 추워 보인다는 말일 겁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바야흐로 비만과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세상에 저는 살이 안 쪄서 고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마라톤도 헬스도
살 빠지니까 하지 말라는 그 여자 성화에 그만두었지요. 어쩐 일인지 산에 다니는 건 말리지 않더군요. 덕분에 근교산이란 산은 다 누비고 다니는 산꾼이 되었습니다. 카톡. 아까 미안했다는 여자의 사과 문자인가 했더니 저녁 약속 잊지 말라는 친구의 당부입니다. 솔직히 저는 저녁 모임을 반길 처지가 못 됩니다. 중년 남자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게 의례 기름진 음식과 술이 따르게 마련 아닙니까? 제 몸은 집밥을 원하거든요. 365일 밥 챙겨주는 사람 생각해서 외식 좀 하려 해도 뱃속이 도와주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단골집 백반 정식이 아니면 웬만해서 바깥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비록 잔소리꾼이긴 해도 그 여자는 제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제 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내지요. 그 재주 믿고 별 투정을 다해도 저는 밥상머리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 됩니다. 그 여자요? 직장 동료로 만난 사람입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오규원의 시에 물풀의 나무 한입같이 쬐끄만 여자라는 표현. 그 여자의 첫 느낌이 딱 그랬지요. 체구가 제 반만이나 했을까요? 허리는 한줌이나 됐을까요? 그 작은 여자가 일은 어찌나 척척이던지 제 타입의 여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니 신바람 납디다. 그러면 뭘 합니까? 딴 남자 주관한테는 눈웃음 살살 치면서 저와는 말도 섞지 않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나 하트를 날려대는데 제 자존심을 생각했으라도 한 번쯤 웃어주면 어디가 덧난답디까? 쩨쩨하게 굴어보았자 저만 손해고 안 보는 척 안 듣는 척 그 여자의 관심사를 학습해가며 마음 좀 사보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시를 다 외우고 막귀 뚫어보겠다고 음악 프로그램을 섭렵하면서요. 허구한 날 안 좋은 머리 굴리는 사나이 체면 말이 아닙니다. 이래 봬도 군대에서 제 별명이 불도저였다는 거 아닙니까? 밀어붙였지요. 1년 계획서에 직원 테니스 대회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바로 개인 교습을 신청하고 야심을 날려댔지요. 몇 달 흘린 땀 덕분에 개인전 우승은 물론이요. 그 여자와 짝이 된 혼성 복식조에서 보라한 듯이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테니스 대회가 사원 단합에 일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승컵 들고 나란히 사진을 박았다고 제가 그 여자 심장에도 콕 박혔을 거라는 믿음은 오산입디다. 자칭 성격 좋고 잘생기고 일 잘하는 남자가 운동까지 잘해주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답니까? 저한테만 유독 매몰차게 구는 걸 보면 마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듯 한데 말입니다. 다른 부서 여직원들과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자주 들켜주었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여자라면 작전을 바꿀 때가 됐다 싶었어요. 형네 집에 얹혀 살고 있던 저는 그 여자가 사는 봉천동의 길목 노량진에 방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가리지 않고 우연을 가장에 들이댔지요. 서쳐갈 뿐 당연히 말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발끈합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싫어하니 어쩌겠느냐고 받아쳤지요. 와, 물살 한번 급해집디다. 언제 반벙어리 신용이었나 싶게 이 책 읽어라, 이 음악이 좋다. 은근히 저를 길들이려고까지 하던걸요. 술은 괴일 때 걸러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여자 하자고 해버렸지요. 그래도 한 3년은 공들여 꼬득였던 것 같네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기까지 말입니다. 그 여자 참 야무진 줄 알았습니다. 얼굴에 그렇게 써여 있었거든요. 함께 살아보니 그게 아닙디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여자라면서요. 당직 다음 날 퇴근해 가면
그 하룻밤새 몸이 아파 있기 일쑤고 제가 챙기지 못해 연탄이나 쌀이 떨어지면 가게에 시킬 생각은 않고 친정으로 달려가더라고요. 남몰래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닌데 결혼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살림은 뒷전이고 책이나 읽고 음악이나 듣는 망상과 공상에 빠져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는 철부지 만년 소녀라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키울 건지 한숨이 나오긴 했어도 무조건 저만 의지하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맛이 났지요. 딸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처음 느낀 물풀의 나무 한잎의 이미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소 곧 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제가 하는 일을 말없이 지켜보아 주었거든요. 오밤중이 되었어야 집에 오고 술에 절고 담배에 인이 박혀 살아도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는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았어요. 새빵 몇 번 옮겨 다니긴 했지만 집도 장만하고 새 식구 알콩달콩 이게 행복이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청천의 날벼락 말은 쉽게 하지만 나만은 비껴갈 거로 생각했죠. 그것이 아닙디다. 큰 욕심 부린 적 없는데 벼락을 맞았어요. 감기 한번 안 걸리던 제가 돌멩이라도 소화해낼 것 같은 제가 승진을 코앞에 두고 건강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일도 사랑도 비로소 맛을 좀 알게 된 30 중반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뭔들 이겨내지 못할까 맹장 하나 떼어내듯 위 대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하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집이 바뀐 듯 딴 사람이 되어버립디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화학치료라는 게 정상세포 숨통까지 막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거울 속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것이 두려워 밀어버린 민둥산 머리와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폐한 얼굴을 실세 자손의 제복 하얀 와이셔츠가 일상복이던 날이 제게도 있었나 싶게 헐렁한 파자마 바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 보듯 하고 있던 그 아득한 눈빛을 시간 지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니 하는 기대를 무참히 배반합디다. 묵은잎 진 자리에 새순 돋으면 더 풍성하고 윤기 자르려 하던데 새로 난 새 머리는 어쩌자고 가뭄 타는 풀나보랭이 같은지 목숨줄 겨우 잡았지만 삶의 의욕을 잃고 입을 봉해버리자 그 여자가 무섭게 변했어요.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붓글씨를 쓰며 지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 애지중지하던 서예 도구를 모조리 치워버립디다. 제가 재기할 수 있다면 자기의 삶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 했지요. 암 환자한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남들 말도 귀등으로 흘립디다. 오로지 제 몸이 원하고 반응하는 쪽으로만 24시간이 돌았어요. 제 건강 외에는 배는 게 없는 여자 앞에서 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견뎌냈지요. 이렇게 저는 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어디도 갈 생각을 못하던 여자였지요. 지금은 저 땅끝 마을까지도 끄떡없이 운전해 갑니다. 차를 몰고 가는 것으로 모자라는지 두 발로 걸어서 국토 종단을 계획하는 눈치예요. 제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보아 잠든 머리맡을 떠나지 못했다던 여자가 요즘은 저보다 먼저 잠이 들어 코를 곱니다. 잘록한 허리에 반했다고 했던가요? 저녁 잔뜩 먹고 훌라후프 돌리는 모습을 보면 눈을 돌리게 됩니다. 눈치챘는지 그 여자가 푸념합디다. 당신 때문이라고 참나
부부 사이에는 배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답디까? 남편한테 안 붙는 살을 아내가 끌어 안아야 한다는 그 여자 속내를 왜 모르겠어요? 몸으로 살던 남자와 머리로 사는 남자, 그 두 남자와 살아보는 맛도 괜찮지 않으냐고 능성을 떨 수밖에요. 수술한 지 25년, 지금에 와서 제 발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려도 염려증에서 노연할 수는 없는 걸까요? 떨쳐내지 못한 그 무엇이 몸 안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감기만 오래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놈이 신호를 보내는 건가 가슴이 덜컥할 때가 있습니다. 달라진 체질 따라 성격까지 변해버린 한 남자를 의식하면 쓸쓸하지요. 의기소침해 있으면 그 여자가 따독입니다. 둥치 큰 나무만이 나무가 아니라고, 속 비우고 곱게 뻗은 대나무가 더 멋지다고. 대나무처럼 살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대금을 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대금 참 어렵더군요. 지네발처럼 봉인된 나의 몸,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힘을 입술의 떨림과 파동을 이용해 소리를 내야 합니다. 물어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용을 쓰고 길을 써도 품이 있는 속소리를 호락호락 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불어 소리를 내려고 하기보다 대금 스스로 울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요. 그것을 알기까지는 어서 회복되어 혈기왕성하던 그전처럼 살고자 조바심을 칠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어려운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제법 탕탕한 소리가 나옵니다. 온갖 잡사 욕망에서도 벗어나 이렇게 사는 것도 세상 사는 맛이라고 대금이 울어줍디다. 일찌감치 큰일을 치르고 수행하듯 살았을까요? 새삼스레 비우고 자시고 더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중년의 위기니 뭐니 남의 이야기로 여기면서 산다는 말이지요. 그 여자는 다른가 보네요. 근래 딱히 이름 지을 병이 없다는데도 시름시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만 느끼는 아무것도 아닌 삶, 그 삶의 알리바이가 필요해서 아프다고 웃지도 않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 현재 제 건강의 푸른 신호만으로도 이미 입증된 거 아니냐고 말한다면 너무 이기적이고 궁색한가요? 우리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것만큼 각자 인생의 확실한 알리바이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그 여자 삶의 중심에 있고자 했으나 불현듯 그 모든 노력이 아침 햇살에 거쳐가는 안개처럼 부재 증명만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여자의 울적함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방황이 자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요. 삶의 아름다움은 종결 의미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꽂힌 날 새삼스럽게 그 여자의 별식을 기대하며 사슬을 늘어놓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요.